여성 탈모에서는 영양제로도 꽤 좋은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아서 탈모 영양제를 많이 또 드시죠. 탈모인 여자가 먹으면 좋은 모발 영양제 추천해 주세요 했어요. 탈모 진단을 받았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할 거는 치료죠. 치료는 여성 탈모의 경우는 이제 미녹시딜을 바르는 게 가장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남성 탈모 때 쓰는 이제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처럼 명확한 탈모약이 없기 때문에 여성 탈모에서는 병원 치료가 조금 더 권장이 돼요. 더 많이 보통 모낭주사나 이제 저준위 레이저, 자기장 치료 이런 것도 효과가 있고요. 근데 이제 영양제는 조금 치료 개념은 아니지만 보조제로서 꽤 많이 쓰고 여성 탈모에서는 영양제로도 꽤 좋은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아서 탈모 영양제를 많이 또 드시죠. 모발 영양제로는 이제 맥주 효모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맥주 효모, 특히 비오틴이 좀 섞여있는 그 맥주 효모가 조금 더 좋고요. 제일 유명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판시딜, 이게 맥주 효모로서 가장 많이 유명하고요. 세계적으로는 판토가 이런 약들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대부분의 제약소 회사에서 맥주 효모 영양제들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효모 영양제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어요. 함량이라든가 구성이 조금씩 다른데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맥주 효모 영양제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웨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